와! 골키퍼 전문 온라인 쇼핑몰 유리한 코리아. 골키퍼는 장비빨이야. 크리스만 감독이 오시고 첫 경기인데 상대는 콜롬비아. 남미에서 그래도 강호 중에 강호이고. 그럼요, 당연하죠. 예, 전통의 또 그런 파워플레이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될까 기대가 상당히 높은 첫 경기였는데 결과는 2대2지만 네. 야,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할 얘기가 많아요. 일단 전반전 경기부터 좀 살펴볼까요, 형님? 네, 전반전 일단 파이팅이 넘쳤고 전방 압박. 일단 그 이후에 공격적인 전개 좋았고 네. 상대 지역에서의 그 공격 플레이는 상대를 떨게 만들었다. 그렇죠. 일단 마무리를 하는 플레이를 보여줬다.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, 근래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지 못했던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맞아, 맞아. 결정력까지도 보여줬던 경기. 맞아. 울산 팬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 팬들에게 크리스만 감독의 그 공격 축구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많이 보였던 전반전이었습니다.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후반전 시작이 됐는데 후반전 때 그 첫 번째 골하고 두 번째 골 먹을 때 그 시간 이제 하프타임 끝나고 나서 5분 안에 이제 두 번째 실점이 다 만들어졌었는데 이거는 뭐 체력적인 저하보다는 집중력에서 왔던 문제점도 좀 보였다. 그 우리의 실수가 2대6 골을 만들어줬다. 저 그렇게 보입니다. 근데 기본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확실하게 대한민국 축구의 연술적인 색깔이 확연히 달라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전반전이었고 후반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느낌 들었었는데 어쨌든 잘했던 경기인데 오히려 오늘의 그 오게티는 약간의 그 디펜스에서 빌드업을 할 때 그 좀 안일한 플레이? 안일한 플레이 집중력이 살짝 저하된 어떤 그런 모습들. 전반전은 전체적으로 콜롬비아의 선수들이 좀 실수가 많았다면 후반전에는 제대로 좀 몸이 풀린 듯한 플레이가 많이 보여졌고 컵팩으로 만들어내는 그 팀플레이 자체가 후반전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. 그 다음에 쫓기고 있는 그 콜롬비아 선수들이 좀 더 집중 높은 후반전을 준비하고 나왔던 게 2대2 스코어를 만들어냈었고 또 내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한민국의 약점을 파악하고 나오지 않았을까. 아, 그 시작하자마자 네, 그런 생각이 들고 반대로 우리는 전반전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라는 것 때문에 허점이 보였을 수도 있다. 그리고 이제 그 중심을 잡기에는 경기장 내에서의 그런 분위기를 못 잡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. 생각이 듭니다. 이강인 선수에서 어떤 분위기 반전을 노렸던 것도 사실인데 뭐 이강인 선수 뭐 준수해서 나쁘지 않았죠? 플레이 자체는 괜찮았고 기본적으로 크리스만 감독은 경기 내용도 플레이도 뭐 바라는 게 있었지만 전체적인 그 선수들의 움직임을 한번 체크해보기 위해서 아하. 최대한 많은 선수들을 좀 가동시키면서 체크를 했던 게 그래도 오늘 의미가 있었다.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. 오현규 선수가 들어갔습니다. 오현규 선수는 손수 암석이 있을 때 국가대표를 했었고 해외 진출하면서 급성장한 자신감 있는 플레이와 어쨌든 인지도도 함께 이제 상승하면서 이제 게임을 투입되었는데 좋은 장면이 있었지만 득점을 시키지 못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의 경기는 잘 치렀다.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. 황희찬 선수가 안 나왔어요. 이제 세대 교체에 대한 신호탄일 수도 있겠지만 다음 경기 우루과이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경기에 또 기대해볼 만하고요. 기존에 뛰었던 선수들 체크하는 거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크리스 감독이 다음 월드컵을 위한 그 선수들에 대한 체크는 확실하게 오늘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듭니다.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김태환 선수 또 다른 별견이 아닐까. 원래 또 울산에 있을 때 투지 있는 선수 아니었겠습니까? 오늘은 뭐 투지보다는 냉정함을 갖추면서 경기를 했던 모습들이 상당히 또 인상적이었고 이렇게 되면 오른쪽에서의 그 윙백의 그 자리에서 주전경제? 좀 앞서가는 듯한 느낌을 보여줬다. 그 이유가 뭐냐면 크리스만 감독도 어쨌든 대한민국 축구를 보면서 첫 인상이라는 게 있거든. 그렇죠. 근데 그 첫 인상을 김태환 선수는 오늘 참 잘 잡았다. 그렇게 보여집니다. 여기서 이제 그 우리 황희찬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이번에 소집 못했는데 또 황희찬 선수가 또 옵션으로 들어온다면 좀 더 공격력은 강해질 것 같아요. 근데 베레스가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이 될 테고 어쨌든 다음 월드까지는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는 붙박이 양쪽 윙포도가 아닐까라는 선수면 틀림이 없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들어온다면 분명히 또 다양한 팀 전술을 또 꾸려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. 형님 개인적으로 조규성 선수가 어쨌든 지금 원탑 스트라이커로 지금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한 어떤 비결. 일단 조규성 선수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제 원투버릇의 플레이 스타일인데 일단 지킬 때 지켜주는 거 하고 공을 지킬 때 그 다음에 볼터치가 좀 더 안정적이면서 몸놀림 자체가 좀 심플했으면 좋겠다. 좀 정리가 되는 정리. 듯한 플레이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 마무리에 대한 둔탁함이 좀 아쉽다. 그것만 된다라면
대한민국 축구의 날카로움은 훨씬 더 강해진다. 오늘 이렇게 해서 전반전과 후반전 뭐 이렇게 봤는데, 제가 전반전 마치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. 이 축구는 스포츠는 생물로 같아서 잘했을 땐 잘했다, 뭐 못했을 땐 못했다. 한 경기 잘했다고 해서 그 다음 경기 못했는 잘했다 할 수는 없는 그럼요. 거니까.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과 후반전에 완전 다른 객관적인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정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난감했을 겁니다. 근데 좋았던 거는 어쨌든 공격적인 움직임, 열정적인 축구, 빠른 공격의 전개, 이런 것들을 참 긍정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은 많습니다. 저도 지더라도 이런 경기, 오늘 같은 경기, 이런 경기 하길 원하잖아요. 특히 전반전 같은 경기. 다음 경기가 28일 날 우루과이전과 하는데, 전반전과 같은 공격적인 축구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